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증오 정치의 산물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가 넘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이념 정치와 편가르기가 그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상대에게 악인의 낙인을 찍은 후 혐오가 생기며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제거에 나서면서 증오는 자라서 결국 폭력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민주당을 지칭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용어를 진화시켜서 이권과 이념, 카르텔, 혁파라고 했지만 역시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동료 시민을 내세우지만 여의도 정치 시작 첫 언어는 운동권 정치 청산이었고 결국 민주당 척결이 목표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한동훈 위원장은 국힘은 피해자 편이라고 했지만 테러의 원인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테러의 배경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하고 야당의 몰락을 바라는 바로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얘기하지만 운동권은 척결 대상, 야당은 굴복 대상, 야당 지도자는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은 슈트발 잘 받는 날씬한 윤석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증오와 광기, 테러와 폭력 등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증오와 극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기획된 정치에서 해결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도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